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페이퍼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옴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케이팝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케이팝 페디큐어는 케이팝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케이팝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케이팝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케이팝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케이팝 페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 상징, 꽃, 만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케이팝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케이팝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케이팝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옴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케이팝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케이팝 페디큐어는 케이팝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케이팝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케이팝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케이팝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케이팝 페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 상징, 꽃, 만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케이팝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케이팝 페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케이팝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옴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